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한쪽은 중앙선이 있고 한쪽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입니다. 주택가 골목길인데요. 주택가 골목길에서 큰 길로 우회전 들어갑니다. 우회전으로 들어가는 순간 왼쪽에서 쿵! 빠르게 달려온 차랑 부딪히는 사고인데요.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. 블박차가 골목길을 가고요. 여기서 이제 큰 길로 우회전에 들어갈 겁니다. 우회전하려는 순간 어이구.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는 아니 여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데 삼거리인데 내가 먼저 들어갔어요. 근데 저 차가 엄청 빠르게 와서 나를 들이받았어요. 그러니까 상대 차가 잘못한 거죠. 하지만 상대 차는 무슨 소리예요. 내가 큰 길에서 직진하는데 좁은 길에서 우회전하는 차, 그 차가 조심했어야죠. 나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 과속 안 했어요. 이번 사고는 80대 20이에요. 골목길에서 나온 차가, 블박차가 80% 잘못했어요.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서로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는데요.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? 이번 사고 현장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입니다. 삼거리죠.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첫째, 서행해야 돼요. 둘째, 차들이 많이 다니거나 또는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.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. 서행 또는 일시 정지.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선진입차 우선, 더 넓은 길차 대로 우선. 왜냐하면요, 넓은 길차는 그냥 쭉 가면 되지만 좁은 길차는 그걸 통과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. 그 다음에 직진과 좌회전이 있으면은 또는 직진과 우회전이 있으면은 직진이 우선입니다. 직진은 달리던 속도로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갈 수 있죠. 하지만 좌회전 또는 우회전은 잠깐 섰다가 천천히 돌아야 되죠. 천천히.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따라서 선진입이 첫째, 넓은 길 둘째, 직진 셋째. 이와 같이 우선권이 있는데요. 블박차는 내가 선진입했다. 그 당연히 나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냐? 라는 주장이고요. 상대차는, 즉 직진한 차는 내가 더 넓다. 그리고 내가 직진이다. 내가 우선권이 있다. 라고 하는데요. 과연 선진입이 우선일까요? 아니면 넓은 길 또는 직진이 우선일까요?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진입의 개념입니다. 선진입의 뜻은 교차로 네모 박스 안에, 그 교차로 안에 내 차가 조금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, 그게 아니고요. 내가 안전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한 선진입이어야 됩니다. 그러려면 골목길에 나오는 차가 우회전하는데 시간이 걸리죠. 똑바로 오다가 속도를 줄여서 회전해서 방향을 틀어서 다시 가기까지 시간이 3초 또는 그 이상 걸립니다. 직진하는 차가 시속 60으로 달리면 3초 동안에 거의 50m 뒤에 있는 차가 3초 만에 바로 내 앞으로 올 수 있는 거죠. 따라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차는 직진하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. 블박차가 어떻게 했죠? 영상 다시 보시죠. 블박차가 골목길을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. 천천히 나가는데 왼쪽에 담장이 있어서 안 보이죠? 이거 잠깐 멈췄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갑니다. 들어가는데 쿵! 내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게 먼저 들어갔어야 됩니다. 지금 상황은 0.몇 초 먼저 들어간 거죠. 0.몇 초 선진입은 선진입이 아니에요. 그리고 또 블박차 입장에서는 내가 차로 상황을 거의 다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.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. 바로 이때죠. 이때 블박차의 왼쪽 운전석 쪽에 그 본네트 그 끝부분이
마치 도로의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이것은 착시현상입니다. 지금 블박차는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요. 주차금지선. 그 선을 막 넘은 정도일 것 같아요. 아직까지 한 1m나 들어갔을까요? 만약 이때 블박차가 도로의 가운데 중앙선 부분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상대차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. 상대차가 맞은편 차랑 부딪혀야 돼요.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? 바로 이때죠. 이때 차하고 맞은편 차하고 공간 차가 한 대 지나갑니다. 길이 넓지가 않아요. 양쪽으로 차 한 대씩 다닙니다. 블박차는 이제 차로상에 차체 일부가 한 1m 정도 들어간 겁니다.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는 블박차 위치는 약 한 1.5m 내지 2m 뒤에 있었던 거예요. 블박차가 조금 들어가 있을 때 상대차가 지나가는데요. 또 상대차가 과속했을까요? 블박차 왼쪽에서 달려오는 차는 마치 화면 속으로 빨려드는 것 같은 효과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상대차가 엄청 빠르게 달려온 것 같지만 막상 상대차의 영상을 본다든가 또는 CCTV를 보면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이번 상황 상대차가 과속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. 따라서 선진입을 적용할 수 없죠. 선진입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직진차 우선이죠. 넓은 길차 우선이죠. 따라서 이번 사고에 있어서 과실률은 블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. 그렇다면 검은색 차는 80대 20을 주장하는데요. 일반적으로 검은색 차가 진행해 온 것이 왕복 4차로, 6차로 정도 넓은 길인데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왔으면 그렇다고는 80대 20 또는 90대 10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곳은 검은 차가 온 것이 왕복 2차로예요. 길이 넓지 않습니다. 앞쪽에 골목길 있는 게 보여요. 이면도로랑 연결되는 상거리라는 게 보입니다. 그런 경우에는 직진차라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넓고 중앙선 있는 도로라 하더라도 혹시 저 골목에 차가 나오면 어떡하지? 거기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였어야 돼요. 근데 검은 차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. 그것은 검은 차의 잘못입니다. 좁은 길에서 우회전할 때 직진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블박차에게 70! 더 넓은 길에서 직진하는 차라 하더라도 혹시 작은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비하면서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검은 차에게 30! 70대 30으로 보입니다.